안녕하세요. 초보자분들을 위한 가장 나은 엑셀 활용법 안내를 주제로 강의하는 김상종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꼭 필요한 이론과 함께 알면 좋은 이용법 위주로 엑셀의 활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강의 내용의 구성과 관련해 7개의 주제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피스 툴을 알려드리는 강의를 할때 가지는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쭉 기능을 나열해서 알려드리는 방식이 배우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까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든 사업체의 대표로 일을 해서든 쭉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잘 기관이나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프로그램과 또 기능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엑셀을 일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졌던 경험을 나누고 또 엑셀을 활용하는 좋은 방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뒤에 그 방향에 맞추어 필요한 이론과 이용법을 알려드리는 식으로 이번 시간을 가져볼게요. 저는 2009년부터 기획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습니다. 다녔던 회사는 홍보, 교육, 쇼핑몰, 방송과 같이 다양했는데요. 이 기획 일을 한 뒤에는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는 1인 규모의 사업체 대표로 일을 하고 있어요. 다녔던 회사도 다양하고, 맡은 일도 다양하고, 사원에서부터 대표까지 직급도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회사와 맡은 일, 또 직급의 차이가 있어도 엑셀은 지금 강의 때 이야기하는 내용만으로 거의 다루어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안 쓰던 기능을 알아 엑셀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500원 이상 되는 대량의 상품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 수익률을 관리해야 하는 경우는 정말 그 일을 겪는 상황이 일반적으로 매우 드물기에 저는 얼마나 이 대량의 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해 일을 해야 하는가가 엑셀을 다루는 것에 있어 또더 알아야 되는 기능의 양을 구분짓는 데 있어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생각합니다. 자, 저와 함께 배움의 시간을 얻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500건 이상의 대량의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며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이번 강의에 들은 내용만을 잘 활용을 하셔도 엑셀을 다루어 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강의에 담은 것 외에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세요. 바로 답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함께 최선의 답을 찾아 이 강의 영상 이후에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주로 직장인분들이 비즈니스 문서 작성의 일을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교육자 및 사업가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아닌 사업체의 대표로서 일을 하니 여러 유형의 일들을 다 골고루 잘할 줄 알아야 하더라고요. 서비스를 만들고 알리며 계약서를 쓰고 사업 관리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해 활용하면서 일적으로 도움을 받은 분들과 회사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이용에 있어 궁금하신 점에는 안내를 드리는 일 등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 일을 하는데 제일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엑셀은 자원 관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는 관점을 엑셀을 다루면서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엑셀을 두 가지 용도로만 사용을 합니다. 하나는 관리를 해야 하는 정보를 잘 구분지어 입력 후에 활용을 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구조를 짜서 일하는 데 있어 필요한 생각을 정리하고 사람들과 엑셀을 활용해 만든 문서를 통해 그 내용을 잘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우는 어떠신가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통해 하려는 일의 목적을 잘 알아야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바라는 일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주로 자원 관리를 잘하기 위해 엑셀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때 정보를 잘 입력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함께 알면 좋은 개념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의 셀에는 가급적 적은 내용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유는 하나의 셀의 다양한 내용을 이 많이 섞어서 입력을 할수록 그 입력한 정보를 다루어 통계 정보를 낸다든지 주요 특징별로 잘 묶어서 관리를 한다든지 계산을 한다든지 등의 일을 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셀의 긴 문장으로 내용을 입력하고 있다면 그렇게 내용을 입력해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는 기준을 정해 필요한 만큼 항목을 잘 나누어 엑셀을 활용하는 것에 항상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일을 하는 목적과 좋은 활용의 방향성에 대해 알았다면 엑셀의 내용을 입력해 활용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야 하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입력해 관리를 해야 하는 이 기본적인 틀을 알았다면 그 뒤에는 내용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는 입력한 내용을 해야 하는 일의 목적에 따라 잘 활용을 하는 순서로 엑셀은 다뤄집니다. 그런데 이때 기본적인 틀을 잡는 데 있어 또 내용을 입력하는 데 있어 마지막으로 입력한 내용을 해야 하는 일의 목적에 따라 잘 활용하는 데 있어 하고 싶은 일들이 무엇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어 배우면 엑셀의 활용이 훨씬 더 쉬워져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순서로 기본적인 틀잡기를 주제로 함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엑셀로 기본적인 문서의 틀을 잡을 때는 지금 안내드린 내용을 활용해 관리할 내용의 틀을 잡아요. 우선 가장 왼쪽에는 문서의 제목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주로 엑셀은 넘버링을 매겨 입력하는 정보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넘버링 하는 것을 맨 왼쪽에 두고 그 뒤에는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입력을 합니다. 그뒤 마지막으로 맨 아래에 있는 시트명은 보통의 경우에 보기 편하게 문서의 제목과 동일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이 시트의 이름을 바꾸는 방법은 엑셀 맨 아래에 있는 이 시트를 클릭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고 나오는 바에서 이 이름 바꾸기를 선택 후에 내용을 바꾸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내용을 입력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엑셀에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밑줄들이 그어져 있는 곳에서 빈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할때 만약 기호를 입력하고 싶다면 글자를 입력할 수 있게 이빈 부분을 클릭한 상황에서 Alt, N, U를 이 순차적으로 눌러보세요. 그럼 더 빠르게 기호를 입력하는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Alt, N, U를 누르면 이렇게 기호를 입력한 거에 어떤 메뉴가 열리는데요. 보기와 같이, 자, 기본 라틴 문자를 선택을 하고, 네모 기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시와 같은 이런 도형을 선택하고 삽입을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기호가 삽입이 됩니다. 저 다음으로 넘버링을 하여 숫자를 더 빠르게 입력하고 싶다면 맨 처음에 1을 입력했을 경우 이 셀의 오른쪽 끝으로 마우스를 이동하여 이 플러스 모양이 보이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 플러스 모양이 보일 경우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황에서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쭉 마우스를 이동합니다. 그럼 왼쪽에 예시와 같이 기능이 보이는데요. 이때 연속 데이터 채우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번호가 순차적으로 매겨집니다.